이런 거는 편집돼서도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것도 유튜브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에서 철면수심 TV 치면 나옵니다. 예, 유튜브 철면수심 TV 아니면 그냥 철면수심만 쳐도 나오니까 네, 보시면 됩니다. 팔로우랑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헬로. 반가워요. 자, 여기서는 슈퍼 랜덤 옵사는 10개 갑니다. 얘가 템포 메이지지. 좌팝입니다. 템포 메이지쯤은 좌팝이에요. 슈퍼 랜덤 옵사 덱은 특별히 띄워드립니다. 차원문에서 뭐가 나왔는지 궁금하죠? 왠지? 되게 좋은 게 나왔을 것 같다. 이거는 3코스 이하네요. 지금 낼까 말까 고민하는 거 보니까 3코스 이하에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장담합니다. 올빼미 써요. 이거 아끼지 말고 씁니다. 물론 과학자나 불꽃구리 전사에 써도 되지만 올빼미를 쓰는 순간 상대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 마법사 덱 중에 올빼미를 쓰는 덱이 뭐가 있지? 내 머릿속에는 없거든. 얼방법사 안 써. 템포법사 안 써. 뭐지? 고민을 안 하네요. 여기서 동전의 물정이나 벌목길 내게 되면 화염구에 끊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써도 되지만 동전의 물정을 써줍니다. 고민을 안 하지? 치봇 왜 넣냐고요? 치우로봇 왜 넣냐고? 슈퍼 랜덤 옵사인데? 간단하죠. 일단 살아야 랜덤이고 뭐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랜덤만 뽑다가 내가 죽었어. 어디다 써먹어요? 자, 이거는 영능을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거 무조건 차원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겁니다. 아이 잘 피하죠 골목기? 여기 맞으면 안 되지. 이때 차원문을 씁니다. 지렸죠? 이걸 쓰려고 그랬더니 내 손패에 용이 있냐 없냐? 없어요. 원래는 이걸 내고 이쪽에 따... 날개의 힘을 다룬다. 아니 그 하수인은 다음 턴에 준비된. 아니 이게 이게 뭐냐면 거울상인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하수인은 다음 턴에 있잖아. 불의 정령 같은 거 쏘면 마우스 갖다 대고 화살표 나오잖아. 그래서 그 이렇게 쏠라 그랬는데 용이 없어서 안 데우라고 그 했거든. 그 근데 이게 나가 버렸어. 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딱 누른 다음에 여길 클릭하고 골라야 되잖아. 근데 용이 없으니까 클릭하니까 나가버린 거야. 이 판은 무효입니다. 어? 아니야 다시 유효. 아직 모른다. 야 다음 턴에 불기둥이다. 야 이겼다. 12 야 이겼다. 계산했습니다. 리노 잭슨 알고 있었어요. 오예. 아 로데브. 아 다시 그럼 무효. 자 다음 턴에 12. 자 이거 본체 다 때리면 좋겠지만 너 큰일난다. 아직 무효일지 유효일지는 결정 안했어요. 생각해봅시다. 오케이. 문제야? 왜? 뭐가 있는데? 어? 오야! 진짜! 저 아직 치유로봇 있거든요? 불안 치유로봇 사면 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순위도 내고 싶은데 써야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데미지 손해봤네요. 괜찮아요. 이래도 이래도 괜찮아요. 나 치우러. 아 여기서 이게 왜 나오냐. 와 미쳤니?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맘과 양 아니 어차피 여부는 이거에서 괜히 얘 바꾸면 이번엔 성공할 거야. 이거 잘못해서 데빌사우루스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요. 빨리 끝내 이제. 형이 맞아줄게. 어! 어 잠깐만 어, 혈압 올라. 화염구 있어질 거야 그지? 이거 손에 화염구 있는데 이거 손에 화염구 있는데 일부러 이걸 끝낸 거야. 나 멘탈 나게 하려고. 이거 있어 화염구 있어. 100% 있었어.